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입니다. 30분 전에 현재 시간 9월 1일 뉴욕 증시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특히나 나스닥과 S&P 500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어제 주식 분할 이후에첫 거래일에 긍정적으로 출발했던 애플과 테슬라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오늘도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고요.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공개했던 준비 디오 커뮤니케이션스 오늘 정규장에서 40% 넘게 급등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듣고 오시죠. 유민희 웨신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좋은 시작을 알렸고요. 8월 최대 상승에 이어서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 0.75% 올랐고요. 새로운 종목이 편입된 다우지수는 0.76% 나스닥은 또다시 1% 넘게 오르면서 12,000포인트에 조금 못 미치는 선에 마감했습니다. 화요일장은 양호하게 나타난 경제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큰 폭으로 오른 준비디오 애플 그리고 월마트 등에 힘입어서 안정적으로 오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과반이 상승을 보인 가운데 평균적으로는 자재업종이 가장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 관련 업종은 하락했고요. 이외에 종, 종이나 리튬 등 화학재료 업체가 상승한 가운데 전기가스와 에너지 등은 하락부를 켰습니다. 애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올해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5G 아이폰의 매출이 기대되면서 뱅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에서 목표가를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식 분할 이후 이틀째 오르고 있고요. 4% 가까이 올라 134달러선에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 가입 없이 유명 오리지널 시리즈를 즐길 수 있는 왓치프리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등 손꼽히는 화제작을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수 늘리기에 나섰는데요. 5%대 올랐습니다. 또 한국 시간으로 어제였죠. 드론 배송 서비스인 프라임 에어의 운항 승인을 받은 아마존도 수요일장 1.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5대1 주식 분할을 단행한 테슬라 50억 달러에 달하는 유상 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가에 수시로 증자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발표 후 테슬라의 주가 4.6% 내렸습니다. 이외에 친환경 자동차 니콜라는 0.47% 강보합에 니오는 5% 넘게 오르면서 다시 2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최대 수혜 주중 하나죠, 준비디오. 다시 한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화요일장 급등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네 배가 넘게 증가했고요, 월가에서도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화요일장 무려 40%가 넘게 오르면서 457 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개강이 늦춰지면서 또 그랜드캐년 에듀케이션과 같이 교육업 종도 3에서 5%대 상승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로 오른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아마존에 대항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런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날짜가 발표됐습니다. 9월 15일, 앞으로 2주 뒤로 결정이 나면서 화요일장 6%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에 주목했습니다. 8월 제조업 PMI는 51.27로 2개월 연속 업황 기준선인 50선을 넘어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시사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리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WTI 0.4% 오른 42달러 76센트에 거래됐습니다. 금가격은 달러 강세와 또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 등을 주시한 가운데 0.01% 보합선에 마감했습니다. 1978달러 90센트에 마감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0.22% 오른 92.35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박찬희 강단 외신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 9월의 첫 거래 시작부터 아주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음. 네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 오늘도 여러 가지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특히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2018년 이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좀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미국의 경제 지표들 그래도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제조업 PMI가 56으로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이후에 최근 들어서 4개 세월 연속으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7월 건설 지출은 0.1% 상승하면서 일단 5달 만에 증가를 하긴 했지만 월가 예상은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어젯밤에 유럽의 주요 지표들도 나왔는데요. 유로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독일의 8월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9,000건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요. 또 유로전 8월 제조업 PMI 역시 51.7로 2개월 연속 50을 넘으면서 계속해서 확장 국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6개월 만에 이 제조어 PMI가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뭐 독일도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회복 국면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마이너스 6.3%에서 마이너스 5.8%로 상향하면서 경제가 빠른 V자 회복을 그리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일단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배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와 그리고 유럽 쪽에서 나온 경제 지표들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새벽에 또 전해졌던 소식이 유로존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0일에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ECB의 통화 완화 압력이 높아졌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백신 한번 접종으로 부족하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차니 캐스터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 좀 어떻게 번지고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코로나 1 9그 확진자가 삼만 삼천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결국 누적 확진자는 육백삼만 명이 됐습니다 아 불과 삼주 만에 백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아 이렇게 코로나 1 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 현지에서는 코로나 1 9 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미국 개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초중고 대면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던 뉴욕시가 결국 계약 열흘을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뉴욕시 교사연맹 측이 보호장비나 소독용품,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부족을 이유로 계약일을 연기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경고했던 것이 계약 연기의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간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제약회사 노바백스 그리고 존슨앤존슨 두 곳과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서 캐나다는 몇주 전에 모더나랑 화이자와도 우선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두 곳과 합쳐서 인구 대비 두배 이상 분량의 백신을 조기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제약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CNN은 코로나19는 변종이 많아서 면역력이 생기더라도 오래 가지 않는다면서 백신이 개발돼도 한번 접종으로만은 부족하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포감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계속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관련해서 업데이트 내용을 전해 드렸고 코로나 백신이 한번 접종해도 부족하다 이런 CNN의 네. 기사까지 함께 짚어 봤습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마트가 아마존의 대항마인 월마트 플러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6% 넘게 급등 마감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좀 전해 볼까요? 네, 이제 월마트도 아마존 프라임의 대항마로 유료 구독 서비스 월마트 플러스를 15일부터 런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2005년에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을 런칭을 했는데 이보다 조금 더 저렴한 이용료 그리고 무료 배송 서비스로 온라인 고객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이 온라인 시장에서 아마존이 38% 정도, 월마트가 6%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아마존 프라임에 대한 대항마로 월마트 플러스 런칭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 월마트는 6%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사를 살펴보면은 9월 중순 중 15일에 런칭 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월 구독료는 12달러. 9 5센 어, 연간 구독료로 하면 9 0 8 달러 정도의 이 월마트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마트는 또 틱톡 인수전에 뛰어들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CNBC 보도에 따르면 틱톡의 새 주인이 빠르면 오늘 중으로 또 밝혀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월마트 그리고 오라클, 구글 이 양측의 맞대결로 전망을 잡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일단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무게가 조금 실렸다라는 입장에서 굉 강한 상황이고요. 일단 틱톡이 뭐 미국, 뉴질랜드, 호주 사업 부문을 인수할 새 주인을 이미 선정을 했고 이르면 오늘 중에 또 발표할 수 있다는 CNBC 보도가 나온 만큼 이 틱톡 인수와 관련한 보도 역시 그 추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달 넘게 이 틱톡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월마트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통해서 지금 인수 협상자로 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만큼 오늘 또 월마트가 월마트 플러스 출시 소식에 6% 급등했다는 점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테슬라 어제 밤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유상증자가 과연 호재가 될까? 오늘 장에서는 일단 4% 넘게 하락막이는 했었는데 테슬라와 애플의 주식 분할에 이어서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우선은 이 테슬라와 애플 모두 주식 분할을 발표했지만 오늘 주가는 조금 상반된 측면이 강했는데요. 테슬라부터 살펴보자면 이 주식 분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로 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건데요. 일단은 테슬라 측에서 일반적인 기업 목적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공모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도 20억 달러 정도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또 자본 시장에서 또 자금을 확충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금 50억 달러 조달 계획을 밝혔고요. 시장에서는 일단 이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뭐 전거래 에서 12% 그리고 시간을까지 상승세 이어지면서 500달러를 넘어서자 차익매물까지 또 더해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됐는데요. 뭐4% 넘게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 전망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표를 통해 살펴보면은 일단 웨드보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상증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이 똑똑한 움직임이라면서 이 테슬라의 향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알 b 씨는 펀더멘탈적으로 조금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 하회로 유지를 했지만 목표 달러가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70달러에서 29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뭐그 외에도 밀러 타박의 한 전문가는 테슬라 주가가 조금 앞으로 유상증자 이후 후퇴할 것이라고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오늘 정규장에서 유상증자 수식과 함께 4% 하락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3% 넘게 상승했는데요. 시장에서 이해 에서 또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살펴볼까요? 도이츠뱅크 같은 경우에는 먼저 테슬라의 주식 분할 소식 이후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졌다면서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 주식 분할에 있어서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는 측면에 있어서 기업 가치가 하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견고하다 매수 상향과 함께 목 애플의 기업 가치는 견고하다 매수 상향. 과 함께 목표 주가 140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 상향을 발표했습니다. 목표 주가 150달러로 상향을 했는데요. 뭐 매출이나 어닝 측면에서도 매우 무궁무진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코엔 역시 목표가 133달러 투자 의견 상향을 발표했고요. 뭐 카나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가 앞으로 5G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매수 상향 목표가, 어, 네 계속해서 제가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수 상향과 함께 목표가 145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주식 분할 소식을 발표한 테슬라와 애플 주가 자체는 오늘 상반된 측면을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애플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모습 그리고 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으로 조금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주가 향방에 있어서도 조금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애플 뭐둘다 핫했던 만큼 전환의 과정에서 조금 네. 실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은 애플 관련한 이슈였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해 보시죠. 예, 역시나 테슬라와 애플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주식 분할 이후에 좀 주가가 어제 큰 폭으로 뛰었고 오늘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그 다음을 일 기대주는 어떤 것인지 박찬희 외싱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애플이 주식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애플의 뒤를 이을 미국 시장의 주식 분할 기대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교차하면, 어... 하락장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대도크로스가 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50일 2평선이 200일 2평선을 꾸준히 위에 밉고요. 그리고 격차 또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던 테슬라의 주가는 이때 잠시 조정을 받는 듯 했지만 8월 11일 주식 분할 발표 이후 현재까지 무려 8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록 오늘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뚝 떨어지기는 했지만 전망은 계속 좋은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식 분할은 호재로 통하는데요. 한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투자 자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일반적인 기업은 주식 분할 이후 12개월 동안 주가가 8% 추가 상승을 보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인사이트의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미국 기술주에 주목하라고 했는데요, 테슬라와 애플에 이어서 아마존과 넷플릭스, 알파벳, 엔비디아 그리고 스포티파이, 어도비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어, 어, 이제, 한국 액면 분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최근 주식 상승폭이 컸지만 아직 주식 분할을 한지 안았거나 아직 한지 오래된 그런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의 경우 지난 1999년 9월 이후에 21년이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무려 5,70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2007년, 그리고 알파벳은 2014년, 어도비는 2005년에 이제 주식 분할을 마지막으로 했고요. 스포티파이와 액, 넷플릭스는 아직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주당 가격이 3,500달러가 되는데요. 우리 돈으로 415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입니다. 이들 종목이 향후 주식 분할을 발표한다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소액 투자자들도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담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애플과 테슬라 이후의 다음 주식 분에 기대주는 무엇일까? 여섯 가지 종목을 짚어 주셨습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베일버슨 갤럭시 Z 폴드 2 오늘도 외신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는데요. 다음 캐스터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11시, 밤 11시에 이 갤럭시 Z 플립 2가 공개됐습니다. 세 번째 폴더블 폰 신제품인데요. 첫 번째로 갤럭시 폴드,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에 이어서 갤럭시 Z 폴드2를 밝힌 겁니다. 외신들은 대체적으로 이 호평이 가득했습니다. 폴더블 폰, 삼성의 동무대, 혁신적이다. 전작보다 월등하게 개선이 됐다라는 이 호평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의 첫 폴더블 폰이었던 전작 갤럭시 폴드가 결합 논란으로 출시가 약 5개월 정도 늦춰졌던 부 부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다는 점을 외신에서는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갤럭시 Z 폴드는 제스 폴드 2는 미스틱 블랙 그리고 미스틱 브론즈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고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한 뒤에 18일에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신의 반응들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Z 폴드 2가 모든 것을 갖추 고 폰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적인 폰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요. 화면이 접히는 것은 물론 5G 구축 그리고 디스플레이 내구성, 뭐 영화나 비디오 옵션 등 많은 측면에 있어서 이 삼성의 혁신적인 폰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뭐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멀티태스킹이 용이하다는 부분에 주목을 했고 배터리 내구성 측면에서도 하루 종일 배터리가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빠른 충전 슈퍼패스트 충전이라고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측면에서도 퀄리티가 매우 상향됐다고 했는데요. 뭐 프로 비디오 모드, 나이트 모드 등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이 외에도 외신에 있어서는 올해 갤럭시 Z 폴드 2의 판매량을 50만 대 수준으로 보는 만큼 이 폴더블 폴 시장에 있어서는 왕좌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라는 평가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네, 전작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혁신 제품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과 또 코로나 사태는 걸림돌이 될수 있는 만큼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9월에도 유망한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박꾼웨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8월에만 다우와 S&P 500 지수는 이렇게 7% 이상씩 상승하면서 1984년과 8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나스닥도 8월에만 9% 넘게 오르면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8월에 선전한 종목들에는 페덱스와 엔비디와 그리고 애플과 타겟 그리고 세일즈포스 등이 있는데요. 특히 세일스포스는 양호한 실적과 다우지수 편입 소식에 힘입어 8월에만 40% 넘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8월에 많이 선전했던 종목들을 9월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지 또는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아이비들 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 뉴튼 어드바이저는 8월에 선전한 종목들에 대한 과도한 랠리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종목들을 유지할지 여부는 투자자들의 위험 감내도와 투자 기간에 달려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일스포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강도 지수인 RSI가 80을 상회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과매수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레디언트 인베스트먼트는 9월에도 세일스포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세일스포스는 현재의 상승 모멘텀으로부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에 대해서는 현재 애플이 대차 대조표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JB 모건 역시 애플의 매출과 순익 잠재력, 그리고 10월에 있을 5G 아이폰 론칭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도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레디언트 인베스트먼트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타겟은 올해 리테일주 가운데 가장 선전한 종목 중 하나이지만 앞으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동일매장 판매가 코로나 팬데믹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퍼가 50배 수준으로 앞으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월가 IBD 리본 9월 종목들에 대해 짚어드렸습니다. 네, 8월에 잘 갔던 종목들이 9월에도 여전히 유효할지 종목별 전망 9월 장세 짚어봤고요. 마지막 뉴스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 달러 관련된 이슈가 올라와 있습니다. 박찬휘 캐스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달러화가 월간 기준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달러를 매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7월에 비해서 현재 달러화의 낙폭은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락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요. 기사를 보면 시장 전문가들은 특히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 흐름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비관론자는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가 앞으로 1년 사이에 36%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제시했는데요. 간밤 달러 인덱스는 장중 0.4% 내리면서 91.88 포인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2018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연준이 지난 3월 제로금리 정책을 부활시킨 데 이어서 파월 의장이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 언급하고 제로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반응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달러화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여덟 가지 이슈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여기 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